전, 뇌출혈로 쓰러진 효근 씨 곁엔 늘 아내 승현 씨가 있다. 오른쪽에 마비가 와 재활치료 중인 효근 씨. 반갑습니다. 7살, 8살, 연년생 아이들도 유치원이 끝나면 병원으로 온다. 조심해서 앉으세요. 하지만 아이들을 병원에서 재울 수 없어 근처에 원룸을 구했다. 선생님 찾아볼까? 아침이면 승현 씨는 남편을 치료실에 데려다주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여유롭게 걸어본 게 언제인지 아득하다. 한없이 느긋했던 성격도 급해졌다. 승현 씨가 향하는 곳은 병원 근처의 원룸이다. 아이들을 얼른 챙겨놓고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녕. 민기야. 민기야, 옷 입어요. 세수하고. 그럼 옷 입어. 민기야, 옷 입어. 밤에 아이들과 있어준 외삼촌은 출근하고 없다. 개구쟁이들이지만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내는 기특한 녀석들이다. 먼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고 갈 도시락통부터 챙긴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꼭 일이 터진다. 와, 계란 후라이. 엄마가 후라이팬을 씻었는데. 엄마가 씻어서 그랬나 봐. 혼자서 자그마치 세 남자를 챙기려니 늘 턱 밑까지 숨이 찬다. 날씨 벗고 빨래. 민재야, 잠깐만. 기어이 사고를 치고야 만다. 유치원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엄마 약이라도 올리듯 이런다. 끈적끈적 거리잖아. 엄마, 오늘... 아이, 손으로 그러지 마. 진짜 바빠.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일까? 정민재, 너도 열심히 먹어. 맛있게 먹어, 민재. 응, 열심히 먹어. 너 입 진짜 커졌다. 민재 잘하는데 지금은... 남편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멀쩡한 집 놔두고 이 고생 할 일도 없다. 자, 이거 너 거다. 민재, 너는? 그러나 삶은 때때로 예정된 노정을 벗어나 제 맘대로 달리곤 한다. 지금 승현 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을 가고 있다. 다행인 건 아이들이 잘 견뎌주고 있다는 것. 자, 짠! 서두른 끝에 시간 맞춰 유치원 버스가 오는 장소에 도착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디에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빨리 왔죠? 선생님 인사.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이들 때문에 간병인을 쓸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간병비가 나가면 생활비와 일부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가 부족해진다. 또 남편이 눈에 밟혀 그리할 수도 없다. 안녕하세요. 나 왔다. 우리 애도 오늘 항상 차가 애들을 기다렸거든. 근데 오늘은 밥도 잘 먹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 기다렸다. 전기 치료 중인 효근 씨. 운동 열심히 했어? 진짜? 얼만큼 열심히 했어? 잘했어. 잘했어.